출애굽기 33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을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그 장신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게 말한 그대로 내가 행했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바위...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영광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비가 오더라고요. 오시는 길에 또 비가 내려서 예,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인생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드디어 뜨겁던 그 여름도 지나가고 드디어 9월이 벌써 되었어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화요 성령 집회 전체의 주제가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번 우리 그 색깔피를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9월 한 달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9월 한 달의 주제는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Face to face.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눈앞에서 맞대어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들고 올 선물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선물을 사들고 오면 아빠의 얼굴이 아니라 손만 보고 있다가 선물을 냉큼 붙잡고서는 그냥 자기 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마음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빠의 얼굴을 구해야죠. 아빠가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아빠의 얼굴을 구하고 아빠를 사랑하면 선물은 끝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선물 받으려면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만을 늘 기대하지만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내게 해주는 뭐 계란 후라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는 엄마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어떤 것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face to face 그 밑에 글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은총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깊은 사랑의 심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구했던 다른 모든 필요들이 무의미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 모든 것이 그 임재 앞에서 충분해집니다. 하나님의 숨결, 불꽃과 같은 그분의 눈동자와 그분의 얼굴의 빛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Face to face. F 발음을 주의하셔야 해요. face to face.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좀 맛보는 거. 실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face to face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다섯 가지 주제인데 바로 성경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만남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볼 것이거든요. 주제는 영광의 얼굴, 은혜의 얼굴, 평강의 얼굴, 사랑의 얼굴, 권능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화요성령집회의 찬양팀을 우리가 홀리임팩트 찬양팀이라고 부르고 이 홀리임팩트는 바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전체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홀리임팩트 정규 앨범 2집이 나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금보다 두 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홀리임팩트 2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 축복합니다. 작년에 1집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2집이 나왔습니다. 2집의 전체 타이틀은 바로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화요 성령 집회 주제와 동일한 Face to Face.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작된 바로 그러한 앨범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많이 시중에서 많이 불려지지 않는 그렇지만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곡들이 이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외국 곡들이 번역해서 불려지는 곡도 있지만 상당수는 여러분 새로운 노래들. 하지만 화요성령집회에 계속해서 오셨다면 이곳에서는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래들이 이 안에 있고요. 또 특별히 원유경 목사님이 직접 작곡하신 곡이 세 곡이 또 수록되어 있고요. 원유경 목사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실까 봐요. 저기 앉아 계셨는데. 네, 잠깐 저 뒤에 계시는군요. 저 뒤에 계십니다. 저 뒤에. 그래서 그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그분이시지요. 그래서 원효경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 세 곡이 수록되어 있고 또 우리 찬양팀 안에 우리 지체가 또 작곡한 곡도 한 곡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필드 팀에서 작곡한 곡이 네 곡이 또 함께 들어져 있고 그 네 곡도 역시 들어보시면 이 화요 성령 집회 안에서는 함께 많이 불렀던 곡들이에요. 들으시면 많이 친숙하실 텐데요.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앨범에는 특별히 악기 연주자와 싱어들의 이름만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중부 기도자의 이름까지 함께 적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앨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앨범이 준비될 때 원유경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앨범이 음악적인 완성도가 있기만 한 그런 앨범이 아니라 이 앨범이 기도로 제작되어져서 이 앨범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앨범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절망했던 영혼이 이 앨범을 들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슬픔이 있었던 인생이 이 앨범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는 그러한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함께 나누었었고요. 바로 그렇게 예배자들이 기도하며 만든 바로 그러한 앨범입니다. 오늘 이 앨범이 이제 실은 지난 주일부터 판매가 되었지만 오늘 화요 성령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판매가 됩니다. 예배 후에 1층에 가시면 1층에 내려가 보시면은 지금 이미 판매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많이 사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듣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멜론 뭐 비롯한 뭐 갓피플 뭐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 각종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 또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음원을 다운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요거 지금 준비되어 있는 CD를 사주시면 또 여러분 인생에도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이익금으로는요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더 나은 또 앨범을 만드는 또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Face to Face입니다. 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바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 영광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앞선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 우리가 아시듯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잊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모세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해버려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면 제 이름을 제해버려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렇게 간절히 리더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러면 진멸하지는 않겠다. 너희를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하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함께 갈 수가 없겠다.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세상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조건과 그 상황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메시지, 세상이 너의 인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을 따기에 급급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학점을 따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스펙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난 너에게 더 좋은 칼을 들고 간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더 좋은 칼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더 좋은 창을 들고 가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게 뭐였나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모세가 들고 갔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들고 갔던 무기는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칼을 쓴다고 해서 더 좋은 칼을 구하려고 애를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더 좋은 칼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의 베테랑,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모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과정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그 장신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성들의 반응이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을 듣고서 장신구를 다 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장신구라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뭐 팔찌, 목걸이, 반지,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전부 다예요. 그들이 그것을 다 빼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빼버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지금 귀걸이를 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치장하는 이 장신구들, 이 장신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팔찌든 목걸이가 됐든 귀걸이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신구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요. 나 중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죠. 장신구를 뺀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치장했던 것들을 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꾸미고 있던 그 모든 단장품을 빼놓는 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이 장식품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 나를 돋보이게 하려 했던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중심의 이동. 그럼 신앙의 본질은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했던 일이 계속해서 나와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 진영 바깥쪽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진영이란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천막을 짓고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기도를 하는 장소를 그 진영의 바깥쪽에, 즉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그 진의 바깥쪽에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따로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걸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회자는 모일 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임의 장막. 또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장막. 이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는 자리라냐면은 자리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회막을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한가운데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진영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모세는 굳이 회막으로, 즉 진영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그냥 진영 안에서 다른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냥 기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냥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민족의 운명을 놓고서 민족의 미래를 놓고서 기도할 때 이 절대절명의 이 기도의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한 분과만 보내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과만 만나는 오늘 우리 인생의 회막이 영적인 회막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만 만나는 1대1의 자리, 하나님과만 만나는 회막의 자리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뭐를 좀 비유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데이트를 비유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어떤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장소 커피숍에 딱 나갔더니 이 자매가 커피숍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의 친구 1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같이 놀고 노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만나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고 해서 나갔더니 친구 10명이 또 와 있어요. 11명이 같이 영화 보고 밥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또 친구 10명이 와 있는 거예요. 11명이 밥 먹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깨집니다.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1대1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만약 그 자매에게 아니 우리 데이트하지 않았냐고 우리 봤잖냐고 하지만 그건 데이트가 아니에요. 10대1은 데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트는 1대1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지금과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이 관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으로 좀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마치 친구 10명과 자매를 만나는 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근데 뭘 특별히 따로 만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나는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주일 예배를 왜 가야 되지?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죠. 공부가 1순위, 하나님 생각하는 건 2순위. 일하는 게 1순위, 하나님 생각하는 게 2순위.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과의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공부도 멈추고, 아시겠죠?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따로 시간을 내서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의 회막이 세워져야 해요. 내 인생의 회막이 세워져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회막이 뭔가, 뭐 아주 제일 좋은 자리, 화요 성령 집회의 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요 성령 집회 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인생의 회막이 세워지는 것이죠. 더 좋은 자리 있어요. 새벽 기도. 네. 새벽 기도 갑자기 밤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시죠. 나는 새벽이 약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일상의 삶이,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복잡했었는지 하루 일과가 쭉 나옵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기 전날에도요,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하고 가르치던 그 일이 반복되었어요. 예수님의 업무는 뭐 5시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밤 10시, 11시까지 하다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다 쓰러져 있었을 때 예수님 홀로 일어나셔서 새벽 이른 아침, 미명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신 분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쯤 되면 기도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 한번 안 한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 전부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뭐죠?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 인생이 지어진 것은 두 가지로 지어진 것 아시죠? 첫 번째, 흙.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이 그 흙덩어리에 불어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흙덩어리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표현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그 흙덩어리는 일어났습니다.
흙덩어리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왜 죽어가는지 아세요? 인생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낙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인생이 남들보다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죽어가는 내 영과 혼과 육에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조건도 상황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응급 환자가 너무 급하면 그 산소만 있는 곳으로 산소가 있는 곳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고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정말 어떤 현대의학을 안 되던 사람이 왜 그 시골에 가서 정말 공기 좋은 곳에서 산림욕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만날 때 그 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산림욕에서 경험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신선한 바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오늘 죽어가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내 모든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바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모든 신경들이 내 모든 세포가 내 모든 뼈가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이 내 죽어있던 내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모든 아이디어가 있고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막한가요? 그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회막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함께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막에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 그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지켜보고 있어요. 백성들은 감히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갑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갈 때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를 하죠? 경배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일어났어. 그리고 존경을 표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면 모세가 홀로 광야 가운데서 회막 가운데로 가고 모든 백성이 그를 지켜보고 있고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은 엎드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이 그 모세의 리더십의 원천이 어디서부터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의 원천은 모세가 가지는 어떤 지력이나 어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지위에서 나오는 리더십,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리더십,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 어떤 결과를 맺는 리더십, 뭐 이런 리더십들을 이야기합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에 나오는 리더십의 종류들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리더십을 발견해요.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가 좋아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키우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리더십은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이에요. 모든 백성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든 리더십의 법칙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리더가 되겠습니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반대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 뭔가요? 역시 몰래스에서 발견합니다.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리더가 가지는 조건은 뭐냐면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리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리더십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의 리더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목사님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평신도예요. 굳이 말하자면 아론이 목회자 쪽이었죠. 아론이. 근데 사고는 누가 치냐면 아론이 쳐요. 할렐루야. 이건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 그러신 건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는 평신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리더십 모세, 평신도고요. 그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죠? 그의 업무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업무.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업무를 하나님보다 잘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능력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서 모세 때만큼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때는 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전무후무한 지도자,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거든요. 모세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모세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한 경우가 있었느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지력을 발휘한 경우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했던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와 하나님의 리더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해결책이 없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요? 왜 이 모세의 인생에 모세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한 경험이 없는가 하면요, 모세가 부딪혔던 문제들은 100% 거의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실은 우리 인생이 부딪히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였으면은 내가 교회 오지도 않았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해결 안 되고 계시죠. 모세가 부딪힌 문제가 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결책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기도하는 리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리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리더를 통해서는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리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딪힌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디서 뭐 산수료수 사올 수도 없고 그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능력 있는 리더가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합니다. 그건 인간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그러니 능력 있는 리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게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나 그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누가 물을 구합니까? 누가 물을 구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구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엘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 인간의 능력 바깥의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인간의 능력과는 바깥의 문제들이라고요.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해.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매출하기 때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와 먹고 그러니까 고기 먹으라고 매출하기 때가 하늘에서 막 자살하기 시작해요. 먹으라고. 자신을 먹으라고. 할렐루야. 매출하기 틀림없이 맛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맛있거든요. 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능력, 무슨 능력? 엎드리는 능력.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그 엎드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안 엎드려요. 최후의 순간까지 안 엎드립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오늘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약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바로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바로 엎어져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 인생은요, 일단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안 엎드리면 하나님이 좀 엎드리게 하려고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러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밤은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처럼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신 그렇게 친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을 향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를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어디서 하죠? 회막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막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진영.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그러므로 자, 모세의 삶은 바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회막에서의 기도와
또 한 가지는 진영에서의 삶입니다. 삶. 또 다르게 말하면 회막에서의 기도와 일상에서의 삶. 이 두 가지의 구도예요. 이 양쪽을 모세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진영으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진영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막에서 기도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이 양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의 삶의 조화입니다. 회막에서의 기도와 진영에서의 삶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 둘 중에서 어느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양쪽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섬기고 일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막에서의 기도가 없이는 진영에서 백성들을 이끌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한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일상의 삶, 직장의 삶, 가정에서의 삶, 우리 일상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회막에서의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회막에서의 기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회막에서 계속 머물고 진영으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진영에서 백성들은 이제 제갈 길로 가고 또 금송아지 만들고 정말 망하게 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를 필요로 해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아무리 좋아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반응이 안 나오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가야 합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야 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너무 좋으니까 계속 나랑 있자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두 가지 삶의 조화죠. 근데 반대로 회막은 가지 않고 계속 세상 속에서만 머무는 것, 진영 속에서만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모세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세상 속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회막 속에서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양쪽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하여 성령 집회의 자리가 회막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능력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자, 모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갈 사람을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모세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아까 처음에 읽으셨던 바로 3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갈 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와 함께 갈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모세가 말했던 이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12절의 하반절 끝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은혜의 은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무슨 뜻이죠? 많이 말씀드렸죠? 은혜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격 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난 자격이 없는데 난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 give and take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고 내가 뭔가를 내놓아야 하나님 내게 뭘 주시고 내게 자격이 있어야 뭔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동일한 원리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니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자격으로 하면 내 조건으로 하면 이 백성이 했던 행위로 보자면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다시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죠? 그까 닭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더러워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오늘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부족하다고 절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 하나님 받아주시겠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자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함께 오늘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주의 길은 뭘까요? 주의 길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일까요? 왼쪽으로 가는 길일까요? 주의 길은 아스팔트 길일까요? 아니면 잔잔한 초장 길일까요? 아니면 험한 가시밭 길일까요? 예? 어느 길일까요? 주님의 길은
그 길의 상태가 어떠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길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길은 더 넓은 길이 아니고 더 편한 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필요한 길은 아스팔트로 8차선으로 쫙 깔려있는 그런 넓고 평탄한 길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주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길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좁아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어두운 골짜기 빈들일지라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저 바다 한복판까지라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의 길이 아닌 곳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이 아닌 길은 아무리 넓은 길이 열려 있어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길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그 끝이 영광과 생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십시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선택하세요. 내게 이익이 되는 길을 가지 마시고 주의 길을 가세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주의 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주님의 길,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주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주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 주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홍해 사이로 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믿음 없는 자는 못 옵니다. 홍해 사이로 난 길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모세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홍해 사이로 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애굽 군대가 뒤따라왔으나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고 거기서 죽어요. 그 길을 못 갑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그 길이죠.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바다 무리를 걸어서 가는 길. 여러분, 주의 길은 그러므로 어디든지 열리는 길이에요. 바닷물 위로도 열리는 길이고 바닷물 사이로도 열리는 길이고, 여러분, 그 길은 언제나 어디서나 열려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에요. 주의 길, 세상은 알 수 없는 길.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했다면, 오늘 주께 우리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의 길이 열려진다면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외에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나왔던 엑스맨 뭐뭐뭐 하는 영화 있잖아요. 할렐루야. Future of Best. 예, 제가 이 실제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영화는 저는 못 봤어요. 실은 못 봤는데 예고편만 봤어요. 예고편 봤더니 그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쫙 이렇게 하니까 쫙 이렇게 되더니 공간 이동이 되는 문이 팍 열리면서 팍 뛰어 들어가면 다른 곳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시나요? 영화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거 있잖아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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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거든요. 그거. 주의 길은 그런 길이거든요. 네. 주의 길. 주의 길은 그런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야! 네. 거기 길이 열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걸어와봐.
아니 걸어오라고요? 걸어봐. 바닷물 위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그냥 길이 된 거예요. 쫙 길이 열려요. 그런 길,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열려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으면 길이 막힌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그냥 일사천리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약속.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뜻이죠?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뜻이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혹시 어젯밤에 잠 못 이루고 난 세상에 혼자야 라고 생각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나를 대신한 그를 기억하면 난 이제 혼자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화성을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축복해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주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을 언제나 같이 계산해 놓으세요. 내 스펙으로는, 내 학벌로는, 내 조건으로는 앞이 캄캄하네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는 이력서에 쓸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조건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력서를 쓸 때 거기에 꼭 하나를 더 써놓으세요. 직접 펜으로 쓰지 마시고 마음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책임지는 조건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인데 이 약속보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 이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실은 이거보다는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조금 더 맞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으로의 초대가 아니고 쉼으로의 초대예요. 쉼. 쉼으로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라고요. 안식으로의 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죠? 아, 헷갈리시나요?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니 인간은 최초로 이 땅에 여섯째 날에 탄생한 것이죠. 인간이 태어났어요. 이제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제7일, 안식일, 휴일.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한 일은 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쉼으로.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쉬게 하겠다. 얘야, 쉬어라. 여러분, 쉼이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쉼이란 일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쉼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일이 없어도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내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 일이 많고 고달파도 그 안에 놀랍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보내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함께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하는 이 간구에서 이 간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같지만 시제가 원어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시제가 틀려요.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지금 모세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시제가 원어적으로는 다른데 모세의 말에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능동분사 형태라고 해요. 그것은 계속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냥 계속 함께 가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요.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그냥 계속 가주십시오. 모세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모세의 간구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보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이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학교에 합격만 한다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취업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간구와는 매우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와 같은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려거든 합격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려거든 취업하지 말게 하지 마십시오. 저 그냥 백수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려거든 저 시집 보내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모세의 간구를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하나님 없어도 합격만 하면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격이 아니고 취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게 필요한 건 승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승진은, 하나님 없이 하는 합격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모래성과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아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간구가 우리의 인생에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아멘!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를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놀랍죠? 지금 모세의 기도는 응답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응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끝 아닌가요? 여기서 끝났어야죠.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해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한 발짝 더 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는 말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를 하며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의 모습 전부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왜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이런 거죠. 난 네가 내 옆에 있어도 난 네가 그립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경험해 보셨나요? 연애를 하시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옆에 있어도 너무 그리워서 옆에 있는데 너무 그리워요. 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옆집 여자를 미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 아내를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바로 해답은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자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남자보다 나의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답이에요. 답. 그게 답이라고요. 부부사의 관계가 안 좋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세상에 여자를 전부 없애요.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럼 결혼합니까? 내겐 너밖에 없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네가 지금 나의 영광을 구하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영광 전체를 보고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그리고 영광으로 지나가고 영광의 그 뒷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모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뒷모습을 모세가 봤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직 짐승의 제사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모세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제물.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언제나 특별했어요. 모세 한 사람에게,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갈 수 있을 뿐이었어요. 모든 백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주셨을 때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세가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보다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는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게는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던 시선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 오늘 그 갈망이 있는 사람, 모세처럼 내 인생의 회막을 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줄 유익을 구하고 내 욕심이 해결될 것을 구했다면 오늘 이 밤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간절하게 첫째 두 손을 들고 주의 형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